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포마켓입니다. 증시가 12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주식을 팔고 있죠. 2,500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다시 또 빠지면서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연말 증시하고는 상관없이 오늘 13일날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밤이죠. 발표되면 그게 아마 이제 14일부터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궁금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상품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특히 유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가 차트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유가 차트가 빠질 때 유가가 빠질 때 지수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나스닥 지수가 그걸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서 과연 내년에 지수가 언제 저점을 형성할 것인지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봤을 때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미가 없는 요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유가, 주가 쌍바닥을 친다고 하는데 과연 언제 바닥을 칠 건지 그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이게 빨간 글씨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2008년이죠. 8년 즈음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이때 유가가 급락하는 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거품이 터져서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완전히 급전직하, 완전히 붕괴된다. 이래가지고 유가가 같이 급락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14년부터 여기 이제 하락하기 시작해서 2016년 1월 30일까지 여기 이제 거의 16년에 저점을 형성한 시점이 이때는 이제 원유 채굴 기술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오일샌드가 채굴되면서 유가가 굉장히 급락했었죠. 이거 보시면 뭐 이때는 $30가 깨졌었습니다. 상상도 초월할 일이죠. 30달러까지 밑으로 떨어졌다는 게. 그 다음 유가가 쭉 반등하기 시작해요. 이때가 이제 70달 중반까지 갔다가 이때가 언제였냐면 2018년 7월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서 이때는 급기야는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마이너스까지.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이때가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했을 때입니다. 선물 가격의 특성상 만기일날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매도 규모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몇십 달러까지 찍었던 아마 상품 선물사상 이렇게 업서드 골 때리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너스 찍은 다음에 유가가 가파르게 반등했다가 올해 이제 3월이었죠. 그 130달러까지 찍었잖아요. 130불. 그다가 지금 이제 박살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70달 초반이니까 과거에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지금 네 번째 하락인데 그건 한 15년 사이에 네 번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네 번의 급락에서 하락 시기는 대략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하락률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때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하락률을 따질 수 없고 하락폭을 본다면 이때가 이제 150불에서 이때가 거의 뭐 30달러 초반까지 갔기 때문에 하락폭은 이때는 120달러가 빠졌어요. 이때는 107달러에서 저점이 20달러 후반까지 갔기 때문에 하락폭은 거의 80달러입니다. 이 세 번째, 이 하락폭은 마이너스 40달러로 결제된 선물물도 있고 마이너스 20달러로 결제된 것도 있는데 그냥 제로로 본다 그러면 하락폭은 70달러입니다. 지금 하락폭은 130달러에서 70달러니까 60달러이거든요. 과거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 기간도 1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보통 최소한 지금 유가가 올해 3월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내년에 9월달까지 빠진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유가는 9월달쯤 돼서 한 50달러 뭐 그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한다는 암울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형성되면 국내 건설업계는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도 지금 못 버텨서 현금이 고갈된다 이렇게 소문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망한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뭐 벌써 대구에 시공사에서는 이제 그 시공사에서 뭐 대표가 돈을 들고 튀었다 이런 흉흉한 이야기도 지금 나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죽으면서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 9월에 저점이 된다, 다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희망적인 게 뭐냐면 과거 유가 급락기에 나스닥 지수를 보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앞서서 저점을 형성한 기간도 있었고, 한 달이 뒤에 나스닥 지수가 저점을 형성한 기간이 있었어요. 결론은
나스닥 지수 저점하고 유가 저점하고 거의 일치했다. 이게 오늘의 이제 테마가 되고, 이 유가가 저점만 형성할 수 있으면 지수 저점도 형성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유가 하락 속도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9월달이 저점이 아니고 4, 5월달에 60달러나 50달러를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락각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고 주가는 2월, 3월에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락은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또 금리를 급격히 올리니까 유가도 빠지고 있는 거라서 조금 다른 원인이에요. 금리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유가가 50달러 진입하는 순간 지수는 가파르게 반등을 시작할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내년 2월, 3월 정도 될 것 같고, 지금이 12월 달이니까 두 달, 석 달 정도가 앞으로 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9월 달에 유가가 저점이 형성되고 주가도 그때 저점을 형성한다 그러면 7, 8개월 동안에 버틸 수 있는 국내 금융기관이나 건설사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암울해지는 건데, 이게 유가가 50달러를 만약 찍고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선순환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 2, 3월에까지가 좀 위험해 보이고, 오히려 2, 3월이 지나면 금융시장을 비롯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가 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 3월 달에 PF 또 만기가 몰려 있잖아요. 시행사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된다. 그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 필요 없다. 오늘의 결론은 내년 2, 3월 때 지수 반등을 열어서 지금 충분히 쌓은 주식을 지금부터 매집해도 늦지 않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